온 오프라인 그룹 운동 플랫폼 버핏 서울이 컴퍼니 K파트너스와 카카오 벤처스로부터 15억 원의 투자를 유치해 시리즈 A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버핏 서울은 서울대학교 체육교육학 및 경영학을 전공하고 10년 이상 최대 입시교육기관을 운영한 장민우 대표가 주축이 된 팀입니다. 맞춤형 플랫폼으로 2030 젊은 직장인을 중심으로 한 그룹 운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특징에 최적화된 운동 그룹을 소개해주고 오프라인 수업과 온라인 홈트레이닝의 결합으로 특정 기간 운동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버핏 서울은 지난 2017년 3월 1기를 출범한 이후 입소문을 거듭하며 현재까지 지원자 12,000여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버핏 서울은 기존 헬스장과 운동 트레이너가 겪는 불편을 해결했습니다. 일정 시간 비어있는 헬스장을 서비스 공간으로 활용한 뒤 트레이너가 영업이 아닌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헬스장과 트레이너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돋보인 것입니다. 특히 회원들의 꾸준한 참석과 경쟁을 유도하고자 암호화폐와 비슷한 개념의 디지털 화폐 보상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오프라인 수업에서 정시 출석을 꾸준히 하거나 온라인 미션을 훌륭히 수행한 회원, 버핏 챌린지에서 승리한 회원 등 조건을 충족한 회원들에게 버찌가 지급됩니다. 지급된 버찌를 꾸준히 모으면 매 기수마다 버찌 레이스를 개최합니다. 순위에 따라 버찌 왕, 버찌 금수저, 버찌 은수저 등을 시상해 각종 상품을 증정합니다.